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삭스러운 외목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또 삽수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요즘 시절이 이 통풍도 잘 되고 바람도 선선하고 습이 많이 없는 계절이라 삭스러운든 어떤 제라늄이든 실패 없이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흙을 여러 가지 마련해 놨는데요. 이 흙은 순수 상토예요. 물기 없죠. 지금 현재 물기 안 붙였습니다. 이 거목산 그 상토인데요. 여기 플라이트가 자초로 많이 섞여 있고요. 일반적인 제가 이건 재활용한 흙입니다. 이 마사들이 많이 섞여 있죠. 어느 흙에 하든지 예, 크게 부담 없이 잘 되고요. 이 아이는 옆플레 통입니다. 구멍 없습니다. 구멍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도 이 컵도 옆플레 통이고 이거는 제가 사용 한번 했던 옆플레 통 이렇게 잘라서 물 구멍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검정 풀분해 하든 여러분 도자기 분해 하든 다 잘 됩니다. 걱정 없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큰 삽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큰 삽수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냥 끝에만 깨끗하게 깔끔하게 약간 지저분하면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셔서 요거는 여기 새순이 난 아래 잎은 어차피 요 영양이 여기 새순을 키우기 위해서 떼줘도 좋습니다. 이거 떼고 났어요. 요건 조금 크니까 약간 큰 화분에 해볼게요. 어디 갔나요? 작은 화분에 요 사각 그 풀분에다 해볼게요. 미리 물을 축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꽂아서 저면과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얘들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받침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작은 아이 여기 아랫잎을 미리 뗐습니다. 여기는 약간 꼬들꼬들하면 한 요즘 바깥 날씨가 좋아서 금방 잘랐는데도 금방 이렇게 마릅니다. 작은 아이니까 옆플레 통에 한번 해볼까요? 옆플레 통에 그냥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꽂아놓으면 얘는 저절로 고정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일전에 해놨던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잘 자라줄 거예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 물을 많이 줘도 되고 이 아이들은 그냥 이제 아랫잎장 하나 떼고요. 요 새잎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아랫잎장을 떼주는 것이 새잎을 빨리 키우는 비결이죠. 이거는 이 아이는 100% 상토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잘 되는 삽목이 잘 되는 아이가 장미허브 엄청 잘 맞잖아요. 장미허브가 그 삽목 그냥 던져놔도 잘 크잖아요. 그 아이 성냥을 닮아서 얘도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면가스로 물에 담궈놓으면 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가 뜨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큰 삽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 큰 삽수도 그냥 하겠습니다. 엄청 큰 삽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밑에가 진짜 딱딱해지고 있어요.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뺄게요. 이렇게 이것도 자르고 꽂을 만한 깊이가 돼야 돼서 저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앞으로 약간 딱딱해요. 얘는 벌써 초목 상태에서 제일 잘 되거든요. 삽목이 요거 풀분에 좀 키 큰 풀분에다가 그냥 꽂아줍니다.
그 기댈 수 있는 꽂이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저는 엄청나게 막 진짜 세심하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삽목 잘 돼요. 제가 이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갔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또 요렇게 요 상태로 요렇게 잘라서 삽목해도 잘 됩니다. 그럼 이 구멍 없는 요 통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진 아이를 떼고요, 떼고요. 끝이 한 다음에 그냥 무심하게 꽂아주시면 돼요. 너무 막 신경 쓰면 더안 돼요. 요즘 한여름만 빼고 그냥 한여름에도 싹스러움 제가 물러서 했잖아요. 했는데 다 살았어요. 제가 물을 안준 상태에서 수분감 없는 상태에서 해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막 물에 수분을 근데 물에 담궈 놓듯이 하지 마시고 약간 마르다 싶게 해도 되거든요. 얘들이 원래 막 가뭄이 들때 뿌리를 더 열심히 바닥으로 물 찾아서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뿌리가 더 튼실하게. 식물들이 물 찾으려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저는 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막 물에 무한정 물꽂이가 아닌 이상 물에 무한정 담궈 놓는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약간 부족하다 싶게 물을 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구멍이 없는 얘들은 구멍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위득이 오늘 처음에 이렇게 물을 축축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계속 물을 막 흥건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흙이 약간 수분감이 없어졌다 싶을 때 물을 주면 또 촉촉한 그 물을 먹으려고 또 애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죠.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싹스러움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해서는 사니까요. 옆에도 제가 하나 또 작은 아이 꽂아놨습니다. 너무 뭐 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삽목이 싹스러움 삽목이에요. 그냥 모조 옆에 그냥 꽂아놔도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 있죠? 다른 다육이 옆에다 그냥 놨어요. 옆을 통해서 이렇게 삽수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완전히 상태 안 좋은 아이들 여기 꽂아놨더니 이건 얕은 흙이거든요. 이렇게 다 뿌리 내렸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들 따로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 다 뿌리 내리고 있고요. 외목도로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여러 개또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요. 다음에 또 자리 잡고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